제가 전해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너무 늦게 올라와서 올라올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그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기 뭐한 것처럼 제가 한 테이블 계실 땐 안 하는데 두 테이블 계셔서 그냥 올라왔습니다. 오늘 월급날이라 여러분들이 많이 오실 줄 알았더니 아무래도 그 천명 밑으로 내려오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봅니다. 감기는 조심한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닌 것처럼 그 확진자이시거나 확진자가 아니시거나 그 차이는 그냥 종이 한 장 정도 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무증상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운 좋은 사람들이 아닐까 우리는 아직 안 걸렸으니까 그런 생각 그냥 해보시면서 이 더위에 아 그래 난 안 걸렸어 괜찮아 이렇게 그냥 내가 나한테 칭찬 한마디 해주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.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안내해드린다면 이번 광복절 8월 15일에 13, 14, 15, 16 이렇게 4일 아니면 5, 6일 정도 그 무제한 프리 행사를 할 겁니다. 개업 1주년 행사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또 그날은 저희 가게에는 52가지 와인 중에 제가 25개 정도 오픈할 생각이고요. 칵테일도 무제한으로 저희 가게 칵테일이 지금 47가지 정도 있어요. 뱅쇼하고 뭐 합친다고 하면 한 50가지 정도 되는데 그래서 100가지 중에 한 70가지 정도는 드셔보실 수 있으니까 70잔을 혼자서 드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그때는 조금 휴가비 아껴 드셨다가 1인 3만원 정도에 무제한으로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. 마지막 곡은 아주 오래된 곡 중에서 한 곡 전해드려보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오래된 곡 중에 한 곡으로 골랐어요. 제가 학창시절에 좋아했던 그 곡인데요. 조용필 씨의 노래 오늘 한 곡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목은 Q예요. 영어 Q. 네. Q라는 그냥 인물을 빗대서 노래하신 곡인데요. 그 사람의 이름을, 상대방의 이름을 Q라고 애칭을 한 것 같아요. 이 노래 그 가사상. 네. 좋은 것 같아요. Q. Q가 보통 저희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할 때 Q 이렇게 하잖아요. 날씨가 덥고 또 꿉꿉하고 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생각 또 좋은 음식 또 좋은 술 또 좋은 사람들과의 즐거운 만남으로 조금 더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웃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찬스를 만들어 보시라고 큐 마지막 곡 전해드려 볼게요. 조용필 씨의 노래 큐입니다. 마지막 곡. 오늘 비가 온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저희 클라비스 찾아주셔서 살짝 내리긴 했는데 지금 끝인 것 같아요. 그대로 우리 그레이시의 속보에 의하면 원래는 장마가 있을 예정인데 아까 뭐라 그랬죠? 무슨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더위가 저희 한반도만 밀려왔다고 해요. 그 이상 그 기후 증세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오늘 너무 더웠는데요. 집에서 시원하게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선풍기면 선풍기, 에어컨이면 에어컨 가까운 곳으로 가셔서 좀 몸을 시원하게 하시는 게 가장 즐거운 휴가가 아닐까 싶습니다. Q라는 곡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릴게요.
인생은 쥐고 있다 놓아버렸다 그대를 잊는 내가 보낸다 사랑 눈 감으면 모르리 사랑 돌아서면 잊으리 사랑 눈 감